오늘 다들 준비됐어? 네! 당연하죠, 엄마. 아침, 점심, 저녁까지 싹 다 굶은 거 맞지? 오늘을 위해 하루 종일 굶었다고요? 배고파. 오늘 뷔페에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같이 입 짧은 사람들은 하루 정도 굶고 가야 본전을 뽑지. 여보, 근데 뷔페는 여러 가지 음식을 즐기려고 가는 곳인데 본전보단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마음 편하게 즐기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뭐래! 응? 다양하게 본전 뽑을 거니까 다들 빨리빨리 출발하자고! 응? 출발! 가요! 얼마나 본전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뿅! 우와! 먹을 게 엄청 많아! 엄마! 나 저것도 담고 저것도 담을 거예요!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나는 케이크부터 먹어야지! 뭐? 케이크? 얘 요루루 장난하냐?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케이크는 디저트잖아! 엄마 말을 벌써 잊었어? 우린 입이 짧아서 많이 먹으려면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고기, 그 다음 밥, 그 다음 디저트, 그 다음 음료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즐겨야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이 멍청아! 아 그렇구나 알았어 엄마도 오늘만큼은 봉인을 풀기로 했어. 다이어트는 뭐 내일 하지 뭐. 엄마 봉인은 안 풀리는 날이 없잖아요. 디룩디룩 오겹살만 봐도 안다고요. 키우세요. 어쨌든 요루야, 오늘은 먹고 싶은 것만큼 많이 담어. 알았지? 네, 엄마. 뭐부터 담지? 엄마, 저 이만큼이나 담아왔어요. 저도 많이 담아왔어요. 그래, 그러면 얼른 먹자꾸나. 어? 요루루 얼마 담아오지도 않았네. 고작 그 정도겠지 난. 키울게요. 뭐래? 나 이거 더 먹고 또 먹을 거거든. 키울게요. 얼마 먹지도 못하면서. 이 나 정도 먹어야 잘 먹는 거라고. 말하면서 먹는 거 봐. 끔찍해. 벌써 다 먹었잖아. 내가 네 목까지 본전 뽑아줄 테니까 한 번 더 뽑으러 가볼까? 벌써? 아니 날 뭘로 먹어? 나 덜 먹어도 돼. 내가 다 먹어버릴 거니까. 이번엔 이것도 먹어야겠다. 왜 안 되는데? 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왜 안 돼? 에? 여기 뷔페 1인당 3만원이라며! 어? 네 고객님. 3만원이면 한 사람당 뷔페 오면 세 접시 먹는다 치면? 난 한 접시밖에 안 먹어서 만원만 내겠다는데 네가 왜! 아니 고객님 뷔페 같은 경우 그릇수와 무관하게 똑같은 가격을 내셔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게 어딨어! 어? 사람이 말이야! 왜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그래! 에? 아 그건 좀 불가능하세요 고객님.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경찰... 경찰? 경찰? 이제 협박까지 해? 이 뷔페 내가 맘카페에다가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싹 다 소문 낼 거야. 응? 싹 다 뿌려버릴 거라고! 아... 알았어. 그럼 한 번만 봐준다. 에휴, 본전이나 뽑고 가야지. 아휴, 난 밥이나 먹으러 갈 거야. 네 고객님. 우와, 진짜 진상이네 저 사람! 엄마한테도 말해줘야지. 그거 삐삐라면서 이런 맛대가리 없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본전 뽑으려면 참고 먹어야지. 그래, 너로 정했다. 뷔페치고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엄마! 저 아까 진상 손님 봤어요.
그래? 어떤 손님인데? 아니, 뷔페 음식을 적게 털었다고 돈을 적게 낸다는 거 있죠?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처럼 하루를 굶고 왔어야지. 그런 사람이 다 있다. 그치? 근데 엄마는 먹는데 집중을 너무 하셨네. 안 들리나 봐. 어, 세상에. 어, 진짜 왜 또 뭐가 문제인데?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요루루. 어? 누구? 누구? 어? 아, 저 사람. 뭐가 문제인데? 어? 손님, 아무리 그래도 초밥이라는 음식에 회만 드시고 밥만 이렇게 남기시면 벌금입니다. 남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밥만 많이 고의적으로 남기시면 벌금을 내셔야 해요.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뷔페 있는 거 아니야? 에? 나 원래 많이 못 먹어서 회만 먹고 싶은데 이 뷔페는 회가 없잖아, 회가. 그래서 초밥에 있는 회만 먹겠다는데 뭐? 벌금? 아, 그러면 이번 한 번에 한 번만 받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밥만 남기지 말아주세요. 아니. 참, 알겠어요, 알겠어. 안 남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우와, 진짜 개진상, 개진상. 그치? 왜 초밥인데 밥만 남기고 회만 다 먹는 건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올까? 아니, 너가 가서 어쩌려고, 요루루. 그렇긴 한데. 어? 어? 오빠! 저 진상 또 음식 담고 있어. 어? 배부르다면서 몇 번째야 벌써? 헐, 오빠 저거 봐. 이건 우리 남편 거. 이건 우리 잘생긴 아들 거. 남기면 벌금이라고. 알았어, 그럼 다 가져갈게. 이건 우리 강아지 뽀삐 거. 우리 뽀삐 오늘 갈비 두겠네. 헐, 음식 싸가는 거 아니야 지금? 저거 직원한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진상이다. 밥맛이 싹 사라지는걸. 엄마, 저 사람 보세요. 이제 음식 싸가. 엄마? 이건 우리 집 옆집 하는 김만덕 씨의 친구의 친구에게 줘야겠다. 어이, 아줌마. 응? 뭐야, 당신은? 뭐? 아줌마? 아니, 진상에 이런 진상은 진짜 오랜만이네. 밥맛이 뚝 하고 떨어져 버렸잖아. 하, 뭐가 진상이야? 어? 음식 남기면 환경이 더 안 좋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지. 아니, 무슨 동네 잔치하려고 얼마나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어, 당신이 뭔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못 하려고. 밥맛이 떨어져서 그래, 밥맛이. 저기 왔네. 여기요! 여기!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 아주머니군요. 아주머니, 같이 서해가 주셔야겠습니다. 허, 참나,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잠깐, 그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내 가방을 왜! 내 가방인데 왜 마음대로 열어보는 거예요? 자, 보자. 안 돼, 내 가방! 여기 음식이 가득 들어있네요. 역시 당신을 절도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신을 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음식 좀 가져갔다고 절도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못 가, 이대로는! 이거는! 엄마, 언제부터 듣고 계셨어요? 엄마는 다 듣고 있단다. 우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아유, 뭐 이럴 정도 가지고 그래. 저기, 아까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뭘요, 별거 아니에요. 밥맛이 떨어져서 그래, 밥맛이. 아니에요. 덕분에 해결되어서 감사한 마음에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작은 선물이요? 네,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자. 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이거 뷔페 무료 이용권 10권이에요? 어? 뭐라고요? 대박 사건! 어? 뷔페를 앞으로 공짜로 올 수 있다니 이건 대박 사건! 다음에 우리 또 오자 또 오자! 공짜래 공짜! 여보 다이어트 한다면서 얼마나 먹는 거야? 아 진짜 아니 나는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거만 남겨야지 뭐? 여보! 남기면 환경 부담금 있는 거 몰라? 억지로라도 쑤셔 넣으라고!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